도대체 너는 온라인에서 무엇을 파냐? 사람 빼고 다 판다. 대표님 이제 추천해 주시는 물건을 팔면은 잘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나갈 겁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촬영하러 대구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탁 판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궁금증이 오늘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이 돈을 버는데 도매 쪽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도 옛날에 위탁할 때 도매매 도매국을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참 궁금합니다. 자,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우 사무실이 엄청 큰데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여기 또 이렇게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저는 네. 사실 진짜로 대구까지 내려오실 줄 몰랐습니다. 아, 왜냐면 제 고향도 대구라서. 아, 역시 말투가 익숙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럼요. 이게 그렇죠. 네. 아, 대표님 이게 지금 공장 규모가 네. 엄청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다 대표님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네. 아닙니다. 이제 네. 저희가 이제 2층 지금 한 220평에 입주를 해서 새 들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0평을 지금 네, 맞습니다. 운영하고 계신 예. 건가요? 그럼 뭐 바로 올라가 보실까요? 아, 그렇죠. 네, 또 올라가시죠. 내부가 궁금하니까. 예, 예. 네. 사무실입니다. 네. 아, 이렇게 막 다 공개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 아, 와, 예. 아, 이게 다 뭔가요? 크게 따지면 비즈니스 모델이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재고를 쌓아놓고 저희가 사진도 찍고 배송도 직접 하는 도매 사이트가 하나 있고요. 네, 네, 네. 다른 한 개는 이제 플랫폼하고 네. 솔루션 서비스를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재고는 저희가 재고를 쌓고 하는 도매 사이트의 와, 내용입니다. 이거 남으면 어떡해요? 안 팔리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고 안 남게 하는 게 기술인데 네. 저희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되네요. 저희도 사실 악성 재고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네네. 신상품을 끊임없이 늘리지만 네. 악성 재고들도 끊임없이 쌓이기 때문에 아하. 계속 공간이 부족한 상태죠. 아, 그래서 이게 계속 또 쌓이는군요.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또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 그리고 네네. 예를 들면 이 뒤에 보시면 네네. 이게 이제 화분 원예 용품인데 이제 화분 모종을 이제 담는 네. 화분들입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월부터 주로 5월에 많이 나가죠. 근데 이게 이렇게 여쭤보실 것 같아요. 네. 도대체 누가 삽니까? 저희 제품은 저희가 소싱하면서도 네. 과연 이걸 살까를 고민을 하는데 네, 네. 온라인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더라고요. 그걸로 저희가 증명을 하고 있고 네. 안 팔리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재고를 쌓아놓을 네. 필요는 없고 아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예 용품 시장에서 살 때도 많고요 도매로 네네네.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제 화분을 모종을 심으시는 분들이 소매로 이제 저희 판매자들한테 네. 물건을 사면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는 거죠. 아... 이런 네네. 것들도 원예 용품인데. 네.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이거 뭔가요? 이제 이거 자동 급수하는 건데 네. 이제 여기 모종을 심어놓고 옆에 꼽아놓고 이제 물을 넣으면 이제 급수가 되는. 아, 이런 것들도 잘 나가고요. 이게 도대체 한번 뭐 살 때 이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사입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입을 해서 또 판매자들한테 또 열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살 때 이게 그 MOQ라 그러죠. 예, 예. 그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일단은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네. 데이터를 조금 뽑기는 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이 뭐냐면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물건을 이렇게 적재를 하죠. 네. 적재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 팔 수 있게 사진하고 네. 이런 상세 페이지 작업을 다 해서 네네. 저희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그걸 이제 온라인에서 위탁으로 판매를 하신 셀러분들이 네. 저희 제품을 소싱해서 본인들의 마켓에 올려서 네네.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형식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위탁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소매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뭐 네이버에서 주는 통계들 네. 또는 뭐 기타 뭐 구글에서 주는 통계들 이 사실 소비 트렌드에 반영된 그 B2C에서 네네. 그 소비자들이 결국 행하는 어떤 모든 데이터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저희는 셀러들한테 저희는 물건을 주는 형태가 되잖아요. 결국은 그 셀러가 소매를 팔긴 하지만 네.
그 셀러들이 직접 오프라인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에 물건을 파는 셀러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희한테 받아서 다시 온라인 셀러분들한테 도매를 주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또 요게 궁금할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이. 아, 그럼 대표님은 왜 직접 그렇게 안 파시고 이렇게 도매를 해서 셀러분들 이렇게 도와주시냐? 제가 온라인 위탁 셀러로 6년 정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인천에서. 네. 그래서 그때 모은 돈으로 이제 셀러를 제가 하다 보니까 돈은 벌었지만 이게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디벨롭을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셀러를 하게 되면 계속 쫓아가야 되는 느낌인데 결국은 그걸 해야지만 이업을 할 수도 있지만 셀러를 하게 되면 사업적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내 사업화라는 어떤 조직에서 돈을 버는 형태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 뭔가 나오게 되면 직원을 시켜도 그 감이란 미세한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누굴 뽑아도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라기보다 제가 원래 창업을 했을 때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네. 돈보다는 저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그 셀러 할 때 모은 데이터들 잘 팔렸던 것들 1월에 잘 나갔던 것들 2월에 잘 나갔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보들을 모은 다음에 그것들을 하는 게 두 개씩 수입해서 지금처럼 깔기 시작했죠. 네,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너는 온라인에서 무엇을 파냐? 저는 얘기를 하죠. 네. 사람 빼고 다 판다. 그냥 이제 종합 만물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재밌죠. 이거 어디서 많이 받는 건데. 급육이죠. 이제 이렇게 등유 같은 거 난로 때 이제 이렇게 넣는 건데 약간 요런 류의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네. 뭔가 이거 봤어. 근데 이걸 살려면 막 딱히 떠오르는 곳이 없어요. 오프라인점에서. 그렇죠. 철물점 가야지 있을 법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제 초보들이 저는 이제 위탁셀러를 교육을 하고도 있고 초보들한테 처음부터 사입을 하지 말라는 걸 권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많은 제품을 사입하고 이 재고를 떼는 것들에 대한 이 사업을 5년 현재 6년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루커머스라는 도매 사이트는 6년째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제품을 핸들링을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힘들어요. 힘들다기보다 이게 사실 굉장히 무거운 사업이거든요. 물류 사업으로 변질이 됩니다. 온라인 사업에서. 근데 초보들은 물건을 같이 때려가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아이템을 선정을 많이 해요. 이거 잘 팔릴 것 같다. 근데 그 잘 팔린다는 기준이 요즘은 어떤 키워드 도구들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미리 시장 조사를 하지만 그거는 수치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좋았던 게 올해 좋을 일이라는 보장도 없고. 계속 트렌드가 그렇죠. 판매는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셀러분들이 그 계속 상품을 찾아 헤매는 게 중국 뭐 박람회도 그렇죠. 가고 하는 게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 저도 뭐 캔톤페어나 뭐 광저우나 항저우나 뭐 이유도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요즘 안 가거든요. 요즘은 이제 1688로 저희가 그냥 원하는 공급처가 괜찮으면 그 제품을 가져와서 이제는 그냥 거의 깔아놓는 식의 단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가면은 트렌드 뒤처지시는 건 아닌가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 저희는 이제 중국 저희가 거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업체에서 이제 신상품들이 나오면 브로셔 같은 것들을 줍니다. 네. 그럼 저희는 그것들을 보고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제품들이 이제 판매량이 많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좀 듣죠. 근데 아무래도 직접 발로 뛰는 것보다는 이 피부로 느끼는 감은 덜하지만 그래도 제가 거기 가서 이제 3박 4일이나 2박 3일이나 4박 5일이나 일정을 빼서 가는 것 대비해서 현재는 효율이 1688 통해서 저희도 수입을 직접 하는 게 직접 가지 않고 하는 게 더 효율이 좋은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초보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뭐죠? 이게 이제 접시. 접시를 이렇게 냄비 뚜껑하고 접시나 이런 것들을 거치하는 주방용품입니다. 주방용품 정리하는 건데. 네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1688이나 이런 데 보면 썸네일이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파스텔 톤으로. 얘네들이 작업을 정말 잘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류들이 보통 일본 생활용품의 B급 버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본 생활용품이 1차적으로 뭔가 어떤 업체에서 되게 디자인이 혁신적이고 아이디어 상품이 나온다. 네. 그러면 보통 일본에서 생산하는 업체들도 많지만 보통 생산은 중국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면 중국에서 그 일본에서 의뢰를 받은 그 도면으로 A급은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네. 그거 도면에 살짝 B급 버전, 약간 더 하위 버전으로 왜냐면 도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생산해서 중국 시장에 풀어버립니다. 아, 그럼 일본 애들도 그 알면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품질이 좀 다르긴 합니다. 아. 근데 그래서 이런 일본 생활용품 느낌이 나는 아이디어 생활용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가가 무너진 지 오래예요. 어떤 기능이 있거나 네. 품질이 좋아야지만 팔리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고관여 제품이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거치하고 어떤 특별한 기능이 없는 제품들, 일반 생활용품들은 저관여 제품인데 저관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 현재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마진이 남기기가 구조가 되게 어렵죠. 아... 본인만의 브랜딩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냥 상품만 올려서 네이버 쇼핑이라는 플랫폼에서 경쟁을 해서 내 제품이 팔려서 내가 마진이 남기까지가 되게 어렵죠. 아... 저희가 잘 나가는 제품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안 나가는 것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대표님 오늘 영상을 보고 위탁을 해보고 싶다 해서 대표님 이제 추천해 주시는 물건을 팔면은 잘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나갈 겁니다. 아... 네.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물론 저는 이제 통계적인 수치지만 네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혼자 팔아봤을 때 네. 이게 잘 나가더라 추천해주면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한테 잘 팔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물건을 파는 셀러가 저희한테 가입된 셀러가 많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잘 파는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저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표본이 좀 더 정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추천을 해드려도 감히 저는 네. 자신 너무, 있는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사실은 카테고리로 네. 나누자면 네. 이런 클립류들 이 잘 나가고요. 이런 S자 후크입니다. 보십니까? 요거를 이제 그냥 후크라고 팔 수도 있고 네. 썸네일에 이렇게 걸어서 여기에 치약을 이렇게 꽂은 다음에 치약 걸이라는 걸로 가공을 해서도 팔 수도 네. 있고요. 이 용도가 되게 다 용도다 보니까 네.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상품이에요. 자, 요 제품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네, 네, 네. 자, 이 초보분들을 위한 아주 심플한 강의를 해드리자면 요거를 최저가를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나는 검색을 잘하니까. 그렇죠. 나는 평소에 쇼핑을 되게 많이 해봤어. 그렇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최저가 찾기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요? 머니몬스터님이 네. 이거를 검색할 거예요, 최저가를. 네. 어디서 검색하시겠어요? 저는 네이버.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하시겠죠. 네, 최저가는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 쇼핑이라는 게 가격 비교 사이트다 보니까 네. 모든 제품이 웬만하면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이름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는 키워드에 결국은 내가 갇히게 되거든요. 네. 어떤 플랫폼이든, 가격 비교든, 뭐, G마켓이든, 폐쇄몰이든, 어디든, 네. 내가 치는 키워드 자체가 내 주관적인 키워드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정말 필요해서, 그 외에 있잖아. 뭐, 틀니 이렇게 담는 통 그냥 하얀색 통 같은 거 있잖아. 틀니 보관함이라고 검색할 수도 있고. 틀니 보관함. 단추 보관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비주공예 보관함, 네. 액세서리 보관함, 뭐 여러 가지 보관함이나 네. 케이스로 검색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얼마 많습니까? 그렇죠. 보관함, 케이스, 수납함, 수납 정리함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내가 치는 키워드에 그 리스팅되는 제품이 다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검색해서 최저가를 찾을 수 있다면 최저가를 찾을 수 있는 게 맞는데 대부분 자기 주관적으로 처음에 치는 게 키워드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누군가는 이거를 검색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살 때 이 제품을 판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현했을까? 플라스틱, 사각, 소품, 케이스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 없다고요. 네. 물건 살 때 네. 보통 내가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바로 검색을 하거든요. 그 외에 있잖아. 그 단추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통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도장 같은 거 담는 그냥 하얀색 통. 네. 그럼 하얀색 통이라든지 심지어. 네. 아니면 뭐 단추 보관함.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실제 네네. 구매를 할 때. 그러면 그 키워드에 따라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거에서 최저가로 묶이고, 아, 이게 가격에 비전이 없다라고 할지언정 누군가는 다른 키워드에서 다른 화면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셀러들이 생겨도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잘 파는 거고. 그렇죠. 뭔가 좀 이 센스도 없고,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또 뭐 쇼핑몰 했다 망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뭐 결국 우리 도매 사이트가. 네네네. 한 명의 셀러한테만 공급하는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쉽게 소싱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셀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러면 내가 소싱에 경쟁력이 있나? 없잖아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저도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판매단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줘야 될까를 거시적으로 판단하고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 근데 만약에 대부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소싱, 남들 똑같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도매국 대표적으로 오노클랜, 뭐 저희 셀리어스나 피루커머스 이런 데 들어와요. 소싱해요. 올렸어. 아무런 부가가치 아니고 그냥 그대로 올렸어. 네. 주문이 들어왔어. 네. 근데 마진이 얼마 안 돼. 아, 이거는 돈 안 된다. 그러면 나만 공급해 줄 수 있는 또 공급처를 찾아요. 그러면 공급처 찾아서 해보면 이 공급처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이거 안 된다. 아하. 그럼 내가 직접 수입하자. 네. 또 수입하러 다녀. 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안 되는 이유를 네. 소싱 쪽에 뭔가 가중치를 계속 두게 된다면 이게 사업이 계속 확장되는 게 아니라 계속 겉돌아요. 그리고 지식은 반 전문가가 되고 아. 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거든. 내가 똑같은데 소싱해서 팔 거면 그거 있는 그대로 딜리버리 치는데 내가 돈을 벌면 이상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똑같은 제품을 팔 때 나는 어떤 부가가치를 줘야 벌 수 있을까 돈을.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아... 근데 대부분 머리로는 알지만 실행을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시청자분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대표님 얼마 버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아, 왜 그렇죠? 매출은 네. 계속 연에 그래도 두 배, 세 배씩 증가를 하고 있고. 아, 그럼 매출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작년에 한 35억 정도 됐고. 아, 35억이요? 예, 그리고 올해 한 조금 더 넘을 것 같은데. 연 매출이? 왜, 예, 왜 이야. 돈을 못 버냐면. 네. 제가 지금 셀리어스와 링크윈이라는 솔루션과 플랫폼을 같이 지금 개발을 해서 작년 10월 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개발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버는 족족 그냥 더. 아, 버는 더? 것보다 더 아... 지금 현재 거기서 수익이 뭔가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넘을 때까지는 네네. 저는 사실상 거의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죠. 아하. 그래도 이거 운영하고 또 직원분들 월급 주고 하려면은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돈은 돌죠. 아, 돈은 돌죠. 돈은 도는데 재무제표상 마이너스인 거죠. 아, 그럼 대표님 셀러 할 때는 네. 얼마 보셨어요? 제가 셀러 할 때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고, 네. 가장 많이 나온 달은 한 2억 2천, 2억 3천 정도 나왔었고요. 매출로 따지면. 순수익이 얼마예요, 그렇게? 되면? 순수익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에서 한 35% 사이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죠? 꽤 벌었었죠 그때는. 아, 저는 이 업계 10년 됐지만 10년 내도록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 그렇죠. 그 안에서 버는 사람은 꾸준하게 계속 벌고 있어요. 아, 역시. 저는 오히려 레드오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레드오션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에 저는 무조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네, 맞아요. 아, 그럼 대표님 그 사람들이 또 지금까지 잘 보다가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지금 사실상 도매매, 도매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도매국은 네. 뭐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크게 나누면 이런 거예요. 진짜 저희처럼 재고를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도 있고요. 네. 아니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야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 모여. 야 셀러들 우리 물건 이만큼 있어. 셀러들 모여. 해서 중개를 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네. 둘 다 표면상으로 보면 둘 다 도매 사이트가 되겠죠. 네네. 근데 그 중개형 도매 사이트가 거의 도매매나 도매국이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일 유명한. 그리고 뭐 오너클랜이나 기타 큰 제품수가 많은 도매 사이트들은 대부분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어 있죠. 이런 거죠.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네. 저희처럼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컨택을 해서 네. 우리한테 물건 넣어줘 업로드 해줘 우리 셀러 모아줄게 또 셀러들한테는 야 물건 가진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셀러들 우리 들어와 우리 물건 이만큼 있어 네네. 라고 해서 양쪽에 이제 물건을 공급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줄 셀러들 이 둘을 모으는 플랫폼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재고를 쌓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있나요? 제가 셀러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셀러라면 이런 도매 사이트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그 저희 욕심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이미지에 대한 어떤 지재권 침해 이런 것들도 탈피할 수 있게 직접 찍거나 그리고 재고 관리가 잘 돼서 품절일 다른 도매 사이트 대비해서 최소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직접 재고를 가질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만든 게 퓨르커머스라는 도매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재고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의 한계를 좀 느껴서 네네네. 아까 말한 도매매나 도매쿡 같은 또 플랫폼을 네. 셀리어스라고 만들어서 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죠 뒤늦게 그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업적으로 이게 리스크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여기 빈박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뭘까요? 여기는 이제 하차장인데요 그리고 하차장에서 이제 택배를 싸는 곳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이쪽에서 이제 택배를 주로 포장을 하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네네. 택배를 포장하시는 분이 별도로 계세요. 두 분에서 이제 잘 해결해 나가 주시고 있는데 아침에 송장이 나오면 송장을 들고 여기 보이시죠? 이 장바구니를 이렇게 듭니다. 네. 들어서 이렇게 송장을 자기가 뽑은 송장을 들고 네. 이제 각 그 송장에 렉 위치랑 제품 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들고 찾으면서 먼저 담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담아서 포장을 다 해서 물건을 실어서 이제 기사님 와서 저걸 수거해 가는데 네, 네. 택배는 주로 여기서 싸고요. 그럼 대표님도 택배를 싸십니까 요새? 저는 사실 지금 이 재고 쌓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은 안 싸요. 지금은 안 싸는데 지금 제가 싸면 회사로서 엄청난 로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거하러 다녀야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옛날에 제가 혼자서 다 했던 것들을 이제 한 파트씩 떼주면서 지금 회사가 성장을 한 거거든요. 네. 옛날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물건 올리는 것도 제가 직접 했고 네. 택배도 저 혼자 쌌고 네. 홈페이지도 제가 직접 다 만들었고 혼자 다 하셨어요? CS도 저 혼자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이 많아지면서 CS 떼주고 물류 떼주고 택배 떼주고 이러면서 지금의 회사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 레버리지군요. 예 맞습니다. 대출 엄청 땡겨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중국의 아까 1층 주차장에 네. 물건이 오면 저희가 하차를 합니다. 하차를 해서 거기 이제 문이 열리면 안에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팔레트를 넣어서 올리면 네. 여기에 우와. 이제 화물 팔레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 여기 뒤에 보이시는 손지게차. 네. 이거 저도 옛날에 이마트에서 일할 때 예. 이거를 이용해서 물건을 받고 뺍니다. 빼서 여기서 이제 흔히 까대기라고 하죠. 까대기 맞죠. 여기서 이제 입구 검사를 합니다. 박스를 네. 다 까면서. 네네. 네. 그것들을 이제 렉에 각 네. 위치에 맞게끔 다 적재를 하죠. 사무실도 엄청 크네요. 실측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너무 넓게 나와버렸어. 그러게요. 네. 엄청 쾌적하네요. 네. 그럼 대표님 이 자리가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인가요? 그렇죠. 원래는 네. 대표실을 따로 안 만드는 게 제 선호도 중에 1등이었는데 네, 네. 직원들이 이제 방을 따로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조건 다 같이 이제 일하는 게 저는 의사 전달도 빠르고. 네. 그럼 대표님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게 돈 버는 방법인데 맞아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딱 시작했을 때 이 위탁 판매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나요? 있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주변에 상인 판매자들도 너무 많고요. 혹시 수강생분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분이 제가 제 수강생으로 언급하는 걸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유튜브도 저보다 훨씬 크고 저보다 더 유명해지셨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100만 원 벌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3, 4개월이면 순수익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순수익이죠. 한 4개월 정도 하시면 네.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4개월이 텀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8월부터 뭐 11월이다 그러면 네. 좀 위험하고요. 명절도 많이 껴있고 아~ 그때 전반적인 쇼핑의 시장의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무조건 4개월 안에 100만원 그냥 나오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일반 사람이 월 1000, 순수익 1000까지 대표님이 시킨 대로 했다 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요? 한 1-2년? 2년 정도 돌면 네. 그게 꼭 제가 시켜서라기보다 2년 정도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면 1000만원 벌다고 생각합니다. 아, 순수익으로? 2년이면 두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사계절이잖아요. 네. 그리고 행사도 정말 많은 나라거든요. 최소한 두 사이클은 돌아봐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업을 하는 입장인데 1000만원 달성하고 바로 다음 달에 100만원을 찍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없죠. 꾸준하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게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게 어떻게 누가 단기간에 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저는 그 유튜버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진짜 사업을 할 생각이면 300이 2년 뒤에 300을 벌더라도 이게 내가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300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400, 500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아. 근데 순간적인 매출, 순수익 1000만원?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능하다고 해서 네. 저는 저도 아는 사람이 많고 사업적으로 많이 만나지만 네. 그게 단기간에 그게 만들어졌는데 계속 유지되거나 성장을 한다. 네. 저는 불법 말고는 없다고 해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 역시. 아, 대표님, 제가 또 듣기로 예. 아, 대기업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아, 그럼 대기업을 어떻게 때리치게 되신 거죠? 일단은 제가 처음에 두산 건설에 입사를 했고요. 아, 두산 건설? 예. 채용 설명회도 많이 갔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일단 제가 갔을 때 첫 직장 자체가 두산에서 그때 당시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희망퇴직을 좀 엄청나게 큰 규모로 했었거든요. 그때 들어가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희 팀의 부장이었죠. 저는 신입사원이었고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저 자리 갈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장님이 술자리에서 회식을 하는데 울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희망퇴직 들어왔다. 아... 근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여기 오면 끝일 줄 알았는데 아, 나는 날개를 달고 이제 사회초년생이니까 아무것도 네.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끝일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제 저렇게 우리 회사 안에서 부장으로 인정을 받는데 저렇게 희망퇴직이 들어왔을 때는 방법이 없구나. 그걸 느끼면서 스멀스멀 이제 직장인에 대한 회의, 근로소득에 대한 회의가 가슴속에 불씨가 이제 그때 지펴졌고 아하. 퇴사를 하고 6개월 동안 뭘 할까를 고민해보는데 됩니까? 안 되지. 내가 배운 게 국영수 잘하고 네. 좋은 대학 나와서 네. 좋은 데 취직하러 살았는데 네. 경험이 없는데 뭔가 사업적인 인사이트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소서를 써서 포스코 특수강에 또 입사를 한. 결국 내가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어쩔 수 없다. 대박.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또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또 그 가슴속에 불씨가 이제는 완전 모닥불처럼 활활 네. 타오르더라고요. 아, 그때도 그 이유는 없었어. 피바람이 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유는 없었어.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자. 아, 더 늦게 잘 나가자. 네네. 난 뭐 할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퇴사를 했죠. 아, 그럼 몇 년 다니신 거죠, 총? 아, 4년 다녔죠, 4년. 아, 두 개 합쳐서? 예, 예. 그 두산이랑 포스코 예, 예. 합쳐서? 2년씩. 아. 퇴사를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네. 휴직계를 내고, 네. 내가 쓸 수 있는 연차를 다 끌어 쓴 다음에, 네, 네. 그때 당시에 부산에 원룸을 무턱대고 잡았죠. 부산에? 예. 왜 또 부산으로 가셨나요? 또 바닷가를 보면서 사색을. 또 즐겨야 뭔가 또 영화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아, 대표님 되게 낭만적이네요. 아, 거기서 이제 원룸을 잡고 고민하다가 이제 배가 떠가는 거예요. 네. 해외 나가자 네. 해서 일본 오사카로 배 타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사카를 딱 갔는데 네. 그때 동쿄 때 네. 앞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알죠. 보따리 상들이죠. 한국 사람들이 쫙 해서 뭔가 똑같은 제품 네. 그때가 그 동전파스인가? 네. 그거랑 동전파스 그거랑 무슨 과자였는데 네, 네. 그거를 양 전부 다 한국 사람 예. 전부 다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물어봤죠. 너무 네. 궁금해서. 담배 피우면서 한국 분이세요? 예. 라고 해서 이거 왜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한국에서 판대요. 네. 걔 어디에 파냐고 하니까 온라인에 판대요. 네. 아, 그러냐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온라인에 물건을 판다? 온라인이 앞으로 죽을까? 오프라인보다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에 물건 팔아보자.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에 판매를 파기 시작했고 이제 검색하면서 온라인 판매 기법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위탁 판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위탁 판매, 오, 좋네. 내가 처음에 소싱 단계가 내가 뭐 수입을 하건 제조를 하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온라인에 팔려면 일단 판매하는 곳은 똑같잖아요. 그럼 판매를 일단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품을 나한테 줘도. 그렇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위탁으로 많은 제품을 일단 팔아보자. 로 시작된 거죠. 온라인을 선점을 하신 거네요. 예. 그 대표님의 투자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그분들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나요? 천차만별이긴 한데 잘하시는 분들은 월에 막 이제 딸이랑 둘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머니신데 네. 나이가 꽤 있으시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예순을 넘으셨고 환갑을 넘으셨는데 딸이랑 둘이 이제 집에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 딸이 이제 컴퓨터를 주로 만지고 네. 이 아주머니는 자기가 이제 돌아가는 건 다 하니까 CS가 강하거든요. CS. 그렇게 해서 온라인에 물건을 팔지만 지금 자기 수첩에 적힌 각 월마다 행사하는 학교에 대한 그 거래처 장부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한번 들어온 고객을 계속 그 시점 되면 다시 제 문자를 들거나 연락을 드려서 야... 필요한 거 없냐 우리가 다 맞춰주겠다. 네. 이렇게 그 실무를 하는 그 학교에서 실무를 결국 구매가 교장 선생님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무자가 있죠. 그 실무자가 귀찮지 않게끔 네. 뭔가를 서비스를 그 안에 이제 또 녹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오프라인 관리하는 매출로만 뭐 한 달에 한 3천만 원 이상 네. 평균적으로 나오시고 또 딸이 별도로 이제 셀링하면서 바닥에 깔리는 그 매출도 네. 한 3천 정도 나오셔서 네. 평균 6천에서 매출이 한 7, 8천 나오시는 분이죠. 그럼 한 순수익은 얼마 정도 가져가나요? 오프라인에서는 순수익이 많이 남죠. 아... 왜냐하면 일단 마켓 수수료가 빠지잖아요. 네. 12% 보통 오픈마켓 수수료가 12% 스마트 스토어 같은 6%지만 네, 네. 대부분 그 정도만 한 평균 10%만 빠진다고 해도 네. 그 10%만 본다 해도 일단 많이 먹고 들어가는 거고 학교나 이런 관공서를 상대하면 최저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패키지로 해주는 대신 패키지 단가로 그 안에 마진을 녹여내서 하는데 네. 한 30% 이상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그러면 몇 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지만 네. 누군가는 치열하게 박터지는 곳에서 이게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누군가는 이 똑같은 정보를 접해도 이건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곳에 가서 있는 섹션에 가서 네네. 내가 마진을 보기 나름이구나를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럼 그분은 좀 잘하시는 분 같고 네. 그냥 좀 보통이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한 평균적으로 매출은 한 2천에서 한 개 사업자로 운영한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한 2천에서 3,500 사이는 다들 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아무리 못해도 300에서 500은 다들 가져가시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전환율이 낮아요. 아...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아... 달성하다가 턴에서 막 수입하기 시작하고 막 계속 이제 겉핥기로 계속 급하니까 아, 그 꾸준히만 가면은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맞아요. 아까 전에 그 아주머니는 혹시 구력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꽤 됐죠. 그분은 한 4년 넘었죠. 아, 그럼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좀 탄탄한 일단 최소 1000만 그렇죠. 이상 만드신 거네요. 네, 네. 사실은 개인차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이 정보가 주는 쪽에서 유튜브가 이제 시발점이 됐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희 업계 보시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100원짜리 팔아서 너무 이 시점이 너무 짧아요. 아... 사업을 판단하는 시점과 시야가 네, 네. 너무 짧고 그래서 이거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니까 해보지도 않고 네. 일단... 그게 딱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제가 만약에 강의를 팔고 제가 어떤 그 볼 수 있다 없다의 말에 책임을 못 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하는 사업군이요 셀러들이 돈이 안 벌리면 저는 망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맞잖아요. 그러네 이것들이 지금. 그럼 저는 지금 재고 쌓아놓고 연출을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이게 엄청 크거든요. 제가 한 바퀴 말 나온 김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니 좀 엄청납니다 진짜 여러분. 저는 이 업계 10년 됐지만 10년 내도록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 그쵸. 그 안에서 버는 사람은 꾸준하게 계속 벌고 있어요. 아 역시 저는 오히려 레드오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일반 사람이 레드오션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에 저는 무조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네 맞아요. 가장 심플하게 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저는 온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처럼 가게를 차려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건을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 한 대 놓고 거기서 내가 정말 노가다, 디지털 노가다를 열심히 하시면 혼자 밥 먹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벌이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지금 그 정도 틈은 무조건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가 힘들어서 다들 포기를 하시는데, 일단 실행을 해보시는 건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온라인은. 그래서 한번 실행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판단을 해서 돌아가더라도 시간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무조건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머니몬스터 채널 구독자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오늘 이렇게 대구까지 오셔서 직접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머니몬스터님의 구독자분들이 돈에 관심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일단은 여러분들도 실행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정보만 접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제 생각에 어떤 일을 해도 충분히 부업이든 본업이든 먹고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하시고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내가 조금의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남들이 실행 안 할 때 실행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이벤트 같은 거 없을까요? 있죠.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 되고, 사실 머니몬스터님의 채널에 출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너무 흔쾌히 받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추천인 코드에 저희 셀리어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추천인 코드 또는 아이디에 머니몬스터 띄어쓰기 포함하지 마시고요. 다 붙여서 머니몬스터라고 한글로 적어주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저희 소싱할 수 있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 적립금으로 10,000원을 무료로 처음에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 10,000원을 쓸 때까지 한번 팔아보시고. 그러면 진짜 완전 무료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네요. 예, 한 제품 군에 따라 다르지만 10,000원 해놓으면 상품 그래도 첫 주문 들어오고 두 번째 주문 들어올 때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부담 없이 한번 써보시라고 10,000원 정도 추가로 적립금 혜택을 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적립금으로 이벤트로 드리는 건 환불은 안 됩니다. 환불은 안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